자, 액화질소로 만든 일명 용가리 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요즘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입니다. 한 어린이가 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 피해 어린이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용가리 과자 먹고요. 용가리 과자 맨 밑바닥에 보면은 질소 액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들이 탁 털어놓고 속이 타 들어간 거예요. 애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나갔는데.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119 불러가지고 당대학 병원으로 가주십사 해서 왔더니 위쪽에 천공이 생겼다고. 근데 또딴 데도 좀 혹시 모르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개복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다른 데에는 이상이 없고 위에만 천공이 한 5cm가량 생겼고 나머지 부위에 이제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허만습 차장,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용가리 과자, 이거 위에 소위 빵꾸가 나는 건데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액화질소의 문제인데요. 액화질소가 기체인 상태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액체인 상태인 그 상황에서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액화질소, 액체로 됐을 때는 이 몸에 신체에 닿으면 신체 피부가 괴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액화질소 뭐 어떤 겁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설명을. 저도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네. 터미네이터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의료계에서는 액화질소를 기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터미네이터 그 영화를 한번 인용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네, 얘기 89년 좀 때, 해주시죠. 네, 그때 보면 터미네이터 2, 아무리 총을 쏴도, 아무리 무슨 큰 트럭이 이렇게 막 밟아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연기했던 터미네이터 2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터미네이터에게 바로 이 액화질소를 뒤집어 씌우자 이게 파편이 되면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장면이 이건 저희가 지금 실험한 장면인데요. 농구공에 액화질소를 부었습니다. 그다음에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액화질소에 담궈놓고 이리저리 농구공을 굴렸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독한 화학 물질인데, 자, 땅에다가 저걸 던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네, 튕기지를 않고 그냥 바닥으로 푹 꺼지면서 저렇게 그냥 공으로서의 네, 성질을 다 잃어버리는. 농구공 표면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저게 이제 탄성이 강해서 튀어오르게 돼 있는데, 그 네. 정도로 그 조직 자체가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저게 상당히 심각한 네, 저기다 이제 결과를. 낙엽을 담그면은 다 부스러지고 그냥 이런다고 하는데 다른 장면 있나요? 좀 보여주시죠, PD님. 다른 장면 좀 보여주세요. 네. 상추를 담궜다가 꺼냈습니다. 자, 액화질소. 그냥 얼어버리는군요. 그 자리에서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는 저런 네. 액화질소군요. 저게 괴사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텐데요. 딱딱해지면서 부스러져 버리는 거. 그러니 아이가 먹었을 때 속에 안이 어떻게 됐을지 네. 짐작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액체가 몸속에, 그러니까 아이의 위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 당연히 위에 천공이 생길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요, 용가리 과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는 설명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용가리 과자를 사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못 들었어요. 사람들 줄 서서 사 먹었죠. 서로 사 먹으려고 줄 서서 사 먹고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컵에다 과자 넣고 질소를 직접 쏘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질소액이 얼마 차놓고 한이 정도 차이니까 멈추고. 근데 그 질소액을 아들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못 들었고요. 그렇죠. 경고를 하면 누가 사 먹어요. 자, 저런 용가리 과자 아마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것 같지는 않고 길거리 음식인 것 같은데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저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제조물 책임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것도 있지만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네.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갖다가 제품 표면에다가 기재를 하고 해서 그 소비자가 이걸 갖다가 위험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걸 게을리 했을 때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제조한 사람 그리고 그걸 알면서 사가지고 판매한 사람 모두 제조물 책임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물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애가 위에 천공이 5cm가량 났다면요. 그거 뭐 손해배상 받아서 못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걸 제조 판매하는 분들이 우리 자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네. 이걸 갖다 좀 그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식약처 관계자는 뭐 사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그 1일 현안 점검 회의를 하면서 저 용가리 과자를 파는 거를 살인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달라진 정부에서는 이런 작은 일까지도 직접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그런 네. 방침을 밝히셨거든요. 네. 좀 나아진 결과가 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